무협이에요. 아, 근데 로맨스도 있어요. 아, 그런데 둘이 현관이래요. 이렇게 듣기만 해도 맛있을 것 같은 웹툰이 있다? 슐레기들 안녕하세요. 리앱입니다. 오늘은 리메이크 작품입니다. 장르는 무협 로맨스, 명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자, 한번 봐볼까요? 어릴 적 단원호 공표를 쓰는 괴한에게 가문과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가 된 냉소월. 복수를 꿈꾸던 그는 비밀 살수 집단 현진문에 걷어져 무공을 배우고 암살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복수만을 위한 삶을 살아온 소월. 하지만 긴 여정의 끝이 보이던 그때 우연히 무림 최고의 방파 선흥방의 후계자인 백운비를 만나게 되고, 어둠 속에서만 자랐던 그는 오후 햇살같이 밝고 천진난만하고 정의로운 백운비에게 알 수 없는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요. 피아르에도 운명처럼 점점 얽히는 두 사람. 하지만 둘 사이에는 커다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복수만을 위해 살아온 소월, 그리고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운비, 둘의 관계는 점점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혐오하고 사랑하고, 과연 소월과 운비는 해피엔딩을 맞을 수 있을까요? 4월 1일 카카오 페이지에서 연재를 시작한 웹툰 치점냉월입니다. 명작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다 라는 말이 어울리는 작품이에요. 왜냐? 사실 치점냉월은 91년도에 출간된 만화책이거든요. 네, 91년도요. 여러분은 아직 세포 상태도 아닐 때. 순정 만화의 데모라 불렸던 황미나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그때는 만화계에서 황미나 작가님 그림체가 유행할 정도로 시대를 뒤집어 놓으셨던 분이에요. 그 작품이 20년 12월 또 한 명의 전설, 무협 소설계의 거장 진산 작가님의 웹소설로 리메이크되고 이번에 다시 웹툰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치점냉월이 왜 명작이라 불리는지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가장 매력적인 인물은 역시 주인공 냉소월입니다. 냉소월은 진취적이고 주관적이고 냉정한 캐릭터입니다. 30년 전 만들어진 캐릭터라 믿기 어려울 만큼 요즘 유행하는 여주 컨셉과 닮았어요. 황미나, 그는 신인가? 사실 지금은 무협 웹소설, 웹툰에 여자 캐릭터가 메인 주인공인 작품이 많지만 30년 전만 해도 상당히 도전적인 설정이었거든요. 여성 서사의 시작을 연 거죠. 냉소월은 복수를 위해 끊임없이 무술을 연마하고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가혹해요. 오직 복수만을 바라보는데 이렇게 독한 여성 캐릭터는 처음 봅니다. 백운비를 만나고 감정적으로 흔들리면서도 복수를 버리지 못하는 그런 감정선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또 애잔하고요. 참 입체적인 캐릭터네요. 냉소월과 백운비 사이에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둘은 사랑하는 사이지만 그 비밀 때문에 둘은 사랑할 수 없는 사이이기도 하죠.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 아픈 관계예요. 소월은 백운비를 너무 미워하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가장 고통스러워하거든요. 여기 현관 맛집 또 나왔습니다. 현관은 결국 둘이 사랑해서 행복해지는 순간까지 봐야 하는 거 알죠? 한번 보기 시작하시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백운비와 냉소월의 미모도 미모지만, 자, 현진문의 사형들입니다. 방금 얼굴로 우리를 암살하려 했어요. 역시 최고의 살수 집단. 현진문은 얼굴을 보고 뽑는 게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작화도 훌륭합니다. 무협답게 액션 작화도 뛰어납니다.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장면들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죠. 그 외에 배경이나 표정 모두 공들여서 그리시는 게 눈에 보입니다. 웹툰으로 제작되면서 원작보다 세계관이 확장되고 새로운 등장인물도 생겼습니다. 원작은 주인공의 이야기가 위주였다면 웹툰에선 조연들의 이야기가 더해져 작품이 더욱 풍성해졌어요. 옛날 작품이라고 하면 일단 거부감부터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촌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SES의 명곡 드림 컴 트루, 에스파가 리메이크한 거 보세요. 힙하죠? 이렇게 명작 명곡은 언제 다시 봐도 재밌다. 색다른 무협물 그리고 현관을 보고 싶으신 분, 90년대 추억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 모두 카카오페이지에서 치점냉월 한번 봐보세요.